맥기를 터키처럼. 성공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밥 주세요, 밥! 내기를 찾기처럼! 안녕하세요, 여러분. 희밥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름입니다. 네, 저의 채널에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당신 좋은 말이라. 사실은 치킨을 먹다가 너무 뭐라 하지? 물린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물려요.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새벽인데 이렇게 짜장면을 20개 시켜봤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괜찮은 게 만두도 서비스, 짬뽕 국물 2개 서비스, 콜라 3개. 예! 근데 그거 알아요? 부산 간짜장은 다른 게 있어요. 아, 나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까요? 오, 역시 이거지. 계란 후라이. 이게 부산이야. 지금 몇 개 먹어봤어요? 최고 기록? 최고 기록이 저는 13개까지 먹었어요, 라이브로. 저는 7개. 7개? 그러면 깜짝이네. 짜장면 진짜 오랜만이야. 이거 달래기여가지고. 아, 이거 괜찮다. 단맛이 되게 적절해. 양파가 정말 많아서. 신속이세요? 제가 바로 밥이 있으느라고. 아, 그리고 땅수육도 시켰죠. 주먹이에요, 주먹이에요. 타워. 항상 얘기하는데 그거 국민약식을 하나 더 먹는 거야, 처음. 이거 괜찮네. 이제 부산 올 때마다 배달은 여기서 시켜먹을까? 완전 좋아하겠는데, 지금 사장님? 와, 양 진짜 맛있다. 어, 맛있다. 뉴욕어 이제 무슨 물이 끝났어. 아니, 너무 행복해. 지금 약간 저 그거 같아. 물 만난 물고기가. 맛있다, 맛있다. 쟁반 짜장은 그건가? 이게 쟁반에 크게 주는 거? 응. 이거 짜장면에 올려갖고 먹어. 어, 그렇습니까. 짜장면에 이렇게 감아가지고 먹으면 또 맛있거든요. 알지, 알지. 약간 큰 고기 덩어리가 얹어진 기분. 응. 화장물이야? 한 입이 달라! 잘 먹는다. 와, 진짜 짬뽕보다 너무 예술인데? 짬뽕 전문점 같아요, 여기. 진짜? 짜장면 도전빵 있잖아요. 네. 그 짬뽕은 없지? 어, 성공하셨죠? 괴물짜장이요? 네네. 네네네. 어, 몇 분 있어요? 그거 빨리 있진 않아요. 3분 몇 분? 근데 그거 알아요? 저는 입이 짧으니까 조금씩 먹는데 저는 초콜릿을 한 개 먹고 멜론 먹었다가 오렌지 먹었다 이런데 얘는 멜론 한 통 먹었다가 오렌지 한 망 먹었다가 초콜릿 한 박스 먹었다가 이동해. 은근히 입이 짧고 은근히 편식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는. 여러분은 지금 거짓말을 듣고 계십니다. 입이 짧은 건 진짜 거짓말입니다. 아, 근데 언니는 약간 그런 걸로 해.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맞아. 저희 지금 옆에서 매니저님들도 식사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그래도 먹방 유튜버 매니저라고 두 그릇씩 시켜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분 다 다이어트 하신다 하셨는데 근데 이 계란을 진짜 너무 좋다. 먹으면 먹지. 짜장의 짠맛이랑 조화가 잘 돼요. 요즘 마필 되게 잘해요, 진짜. 배웠어요. 2년 6개월 차 언니한테. 아, 안녕하세요, 6개월 차님. 왜? 이쪽에 있는 거랑 이쪽에 있는 거랑 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엄청 많은데? 두 배인데요, 두 배? 한 번에 20인분 삶고 마지막 면을 하나 거기 넣은 거야. 언니 이거 마시는 거 너무 귀여워. 꼬까 꼬까 틀림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알아요? 제 나름대로 용 쓰는 거예요. 항상 저 먹방할 때 이러거든요. 저는 그냥 해버려요. 저는 라이벌을 하기 때문에 콜라를 항상 시키는데 코카콜라를 주는 집은 더 맛집이다. 근데 다른 맛은 개취니까. 맞아. 더 체인점에 따라서 또 다르고. 맞아요. 다른 그 본사에서 펩시 줄라 했는데 코카콜라 줄 수 없고 코카콜라 줄라 했는데 펩시 못 주니까. 무섭죠? 너무 멀어.
이제 카메라 붙일까요? 잠깐만 쪼 베이베 내가 왜 이러는 걸까? 새벽에 1일 1강 그냥 안 불러요? 응? 저 지금 조금밖에 안 됐어요. 아니 진짜 대왕 짜장 맛 두 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두 개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세 개는요? 세 개는 못 먹어요. 왜냐면 짜장면이 이게 기름기가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물리기도 하고 아 콜라 대왕 짜장면이 어느 정도 양이냐면은 꼭배기 네 개 양이라고 들었어요. 6-7인분? 그냥 곱빼기도 12개는 힘들긴 하겠다. 1면 12개는 미치잖아요. 1면 12개도 그것도 힘들죠. 10개 정도만 먹어도 조금 물리는데. 아, 난 저는 지금 배부르거든요? 언니 주무실 동안 운동했어요. 주눅이 와서. 저 운동 싫어해요. 저 요즘 잘 못 먹더라고요. 근데 그 초콜릿 한 바가지를 다 드신 겁니까? 그거는 뭔가 괜찮아요. 아니 원래 작았던 거 아닐까요? 아 뭔 소리예요 지금 커피가 얼만데 양이 작은 게 아니야 소인데 그죠? 응 소짜리 하림님 얼마나 웃기셨을까? 짜장면을 20그릇 시켜서 반지 손님 이제 나중에 탕수육 한 그릇 시켜 그래서 이 사람들 돈이 없으라고 탕수육 한 개 더 못 시키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나도 시계처럼 이렇게 진짜 잘 비벼줘요 약간 물러보여 마지막 그릇이니까 그러면 치즈랑 똑같이 소중하게 여러분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입에 물렸나? 왜요? 뭔가 중요한가? 아니 제가 아까 이거 무릎에 점이 있는데 수박을 먹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야 너 수박 씹었다 아니 지금 자고 있는데 누군가 지금 밖에서 머리 없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수박이 또 소리가 은근히 크잖아요 비몽사몽에서 걸어 나왔는데 다리를 딱 보는데 점이 수박씨가 붙어 있는 거야 분명히 라스트라고 한 것 같은데 우리 공정하게 두 개 남았으니까 하나씩 먹자고 정말 당신이랑 오면은 너무 가식합니다 다 그래요 약간 저랑 밥 먹는 친구들은 네. 저랑 먹으면 약간 본인 양보다 많이 먹게 된다고 맞아 앞에서 어마어마하게 먹고 있으니까는 내가 일반적인 양을 먹어도 내가 아닌 것 같아 어. 그리고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대요 자기 나도 저렇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배타자야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소소한 하나 먹방 저는 진짜 한 6개 반 챙기면 배불러요 그것도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근데 당신의 2분의 1이잖아요 맥기를 참깨처럼 마지막 한 조각 잘 먹었습니다 짬뽕으로 입가심 아 좋아 진짜 와 진짜 깔끔하게 있다 짜장면 20개를 다 먹었습니다. 지금 배가 얼마나 차셨나요? 가슴보다 배가 더 커요. 항상 희진님이랑 먹으면은 가슴보다 배가 더 커요. 더 커요. 아, 이 정도면 먹어야죠. 첫 끼잖아요. 근데 잘 먹었네요.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멘트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또 이제 희진님과 함께 짜장면 20그릇 너무너무 재미가 있었고요. 저희가 오프닝 초반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닭다리 200개를 먹다가 넘어온 거기 때문에 닭다리 200개는 저 나른이 채널에서 봐주세요. 맛있어요. 하나, 둘, 셋. 맥기를 찾기처럼. 안녕.